연습 문제 90 참여해 보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뭐 좋은 표현 아니면 쉽지는 않는데 좋은 표현 아닌데 자주 사용하는 표현 아닌데 씻는 거는 죄악이죠. 죄악이라기보다는 말이 제가 하는 표현은 사기죠. 사기. 아니 사기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많은 한국의 책들이 왜 별 희한한 표현들이 한번 써먹지도 않을 표현들이 왜 실려요? 책을 쓰는 사람이 몰라요. 그 표현이 영어권에서 쓰는지 안 쓰는 표현인지 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책을 베껴서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베껴서 써도 골라서 베껴야 될 거잖아요. 아 이거는 필요 없는 표현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그 또 항상 그 뭐야 웹페이지 보면은 다음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사용자들이 뭐 아고라도 있고 뭐 사용자들이 해서 막 토론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또 누가 글을 올리면 또 한 분이 사전에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사전에 딱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옥스퍼드 사전 참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빈도 같은 거. 그렇죠. 사전에 나와 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해. 귀찮아서 힘들어가지고. 예. 네. 근데 그건 묻고 오늘 거 보겠습니다. Help it. 이것을 돕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것을 돕지 못했고 또는 can help 도움인데 doing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뭘 돕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직역으로 좀 뭘 도왔다는 얘기 헷갈려요. 근데 to be able to, unable to stop 뒤에 뭐가 나와요? ing가 나오고 something이 나옵니다. 여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unable은 뭐죠?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 하는 거를.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아우 난 제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 막 잔소리를 하고 싶고 그치요? 막 견딜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나도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어. 혼자는 안 돼. 저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막 인상이 써지고 막 그래요. 또는 뭐예요? 장난기 발동하는 거 있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뭔 소리냐? 그 거기 대명사 2층이요. 앞서의 상황을 받는 말이에요. 앞에 뭐였어요? 앞에 만약에 좀 농담을 했어요. 그렇죠? 농담을 하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 장난기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농담했던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줄은 ing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뭐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예문을 보고 한번 이제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에요. I always get angry with him. I just can't help it. Get은요? Become. Become. 쟤만 보면 항상 화가 나. 그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 쟤만 보면 반맛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얼굴에 표가 확 나고. 그쵸? 근데 I just can't help it은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통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쵸?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다음 분이요. Sorry, it was a joke. I couldn't help it. 예, 미안해. 아니, 농담이었어. 어떻게... 아니, 장난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제 저질른 거죠? 저질리고 나서 어떻게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다음 분이요. I can't help thinking about that about what happened to her. 앞에 거 두 문장은 위에 두 문장은 help it을 쓴 이유는 앞에 이미 문장을 내용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농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help 뒤에 ing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about what happened to 이게 뭔 소리예요? 생각을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도저히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 잡으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많으시죠? 아, 뭐 생각 어떻게 안 되는 경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 그런 상황이 되긴 된 건데, 예, 그렇게 얘기하고서 제가 지금 이제 긍정적인 경우도 쓰고 예문을 제가 일부러 나누어요. 이제 어떤 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거에 밖에 안 되고 어떤 표현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거기 뭐예요? 그 지난번 표현 중에 그 from hell, somebody from hell, 그건 100%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은 get angry 거기 있었을 때는 부정적인 거 어떤 그런 거고, 두 번째 거는요? 굳이 뭐 농담하고서 이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요.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사실 중립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 상황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어떤 거는 뭐 긍정적으로 쓰고 어떤 건 부정적으로만 쓰고 어떤 때는 뭐 상관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어민들은 어떻게 알죠? 많이 쓰다 보면은 얘를 많이 여러 번 문장을 접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콩글리시입니다. 마요네즈. 예. 마요네즈가 아니고 메요네즈. 줄여서 미국에서는 메요. 거기 나와 있죠. 그림에. 그렇죠. 크라프트 리얼 메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고까지 때려주고요. 그렇죠. 다음 분이요. 발음만 좀 고치면 됩니다. Excuse me. Yeah. Excuse me. Where is mayonnaise? It's in aisle 7 next to cooking oil. Excuse me. 아, 저 실례합니다. Aisle. 메요네즈가 어디 있습니까? S 소리 안 나고요. Aisle 7에 있어요. 어디예요? 식용유 카페. 우리는 식용유. 얘네는 요리유. 그렇죠? 한국에서 요리유 어디 있냐 그러면 이상한 취급하겠죠? 그렇죠? 얘네는 요리유. 그렇잖아요. 쿠킹 오일. 네. 우린 식용유. 우린 뭐 먹는 오일. 예, 네, 그렇죠? 아, 우리는 먹고 안 먹고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일단요. 보겠습니다. 위요. 다음 분이요. We need some mayo for the salad. Go next door and get some. Next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Next door. Next door. 예, 네, next door. 그래서 우리가요. 약간의 이게 필요한 메요 샐러드를 위해서 옆집에 가서 개썸 좀 얻어와 라는 얘기입니다. 옆집에 가서 얻어오신 분 계세요? 좋았어서? 네, 네. 네? 옆집 가서? 네, 얻어 다 줍니다, 웬만하면요. 예. 그 뭐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 저기 뭐야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이제 친해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 호주 옆집에 가서 이렇게 얻어오라고 했는데, 제가 96년도에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 사회도 많이 변한 게, 호주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9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건데, 뭐 옛날에는, 지금 호주도 어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호주도. 한국은, 한국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죠? 네. 예, 근데 여기도 몰라요. 얼굴만 알아요. 얼굴 하고 인사하는 정도. 한국도 그렇죠. 네. 아파트 앞에 이렇게 살면 인사하는 정도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그랬어요. 이제 뭐 삶의 그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여기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바빠지고, 옛날에 주말에 다 쉬었는데 요즘에 브리즈번에도 주말에 샵 거의 다 열죠. 네. 네. 시골만 가도 어때요? 시골만 가도 일요일에는 거의 닫았고 토요일도 오전만 열어요. 네. 개인 상점들 오전만 닫으면 다 닫아버려요. 여기는요. 일요일 오후까지 열어보죠. 개인 상점들도.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팍팍해요. 사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워요. 약간은요. 예. 다음 분이요. Mayonnaise is made from vegetable oil and vegetable oil and egg y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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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llow part in the center of an egg. 예, 메요네즈가요 만들어집니다. 식용 그러니까 뭐예요?
식물성 비린과 계란, 노른자지요? 노란 부분. 예, 그렇죠. 요크에 L 소리 안 나요. 예, 그래서 계란의 노란 부분이니까 노른자로 만들어진다 합니다. 컨정션 보겠습니다. 1번이요. 하겠다는 얘기 한번 해. 깼다고. 어우, 한 1번이요. 자지 말라니까 내가 식빡비 보고 왔네니까. 1번이요. Check the item if still on sale on the website. 예. Check. 확인해라. 그 아이템, 그 물품이 여전히 on sale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뭔 것 같으세요? 판매 중이에요? 아니면 할인 판매 중이에요? 판매 중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네.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웹페이지에 on sale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할인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판매 중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전히 팔고 있는지 어떤지 그러면요. If도 되고 또 하나? Whether도 되지요?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 책을 서점에 가서 찾았는데 없더래요. 그쵸?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허탕쳤다고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 그랬는데 책이 이제 대부분이 제 책을 온라인으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책을 보니까 일단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자리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몇 군데 교보 광화문 영품 큰 데 몇 군데 빼놓고서는 오프라인은 없는 거예요. 매장에는. 그래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일단 웹페이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뭐 그 왜 교보문고 가면 교보문고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점이 많죠. 네, 생겼어요. 몇십 개 정도 있잖아요. 한국에 몇십 개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대학교에도 어떤 데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대학 내에 교보문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 페이지에 보면은 you can check the 뭐요? the availability. availability 있는지 어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책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를. 이제 웬만하게 막 팔리는 책 아니면 없어요. 어떤 조그만한 지점에는 책이 아예 없어요. 그 책을.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책 좀 팔리는데라고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전 지점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저기 오프라인 가서 책을 보고 매장 가서 책을 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온라인 싸니까? 싸니까 네. 뭐 하루 만에 온다면서요 요즘에는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오전에 시켜서 당일 오후 4시 진짜? 반에 진짜? 진짜 피해 아니 그러니까 그 교보문고가 그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서점들이 영업 손실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직원들을 줄이고 책보다 다른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리스를 주는 거죠. 렌트를 그 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커피를 다른 뭐 커피를 팔거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지는 거예요. 책 공간이요. 그 오프라인 매장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하여튼 서점들은 어렵다 합니다. 네, 뭐 서점이 어려운 출판사도 어려운 거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2번이요. You are in Sydney. Visit your auntie. 예, 너가 있다. 시드니에요. 방문해라. 너의 고모예요, 이모예요. 고모. 둘 다 되죠. 네이버 맨날 저거 어떻게 해, 애들은. 엔트인데 Y가 안티. 아, Y는 이제 그러니까 Y가 가끔씩 귀엽게 써주는 말로 넣잖아요. 예를 들면 존을 뭐라 그래요? 존이라고 하죠, 존이. 톤. 예, 톤 뭐. 그 톤이는 원래 톤이고 아니 말고 그 또 니라고 하는 이름도 예, 그러니까 Y를 붙는 게 많아요. K를 뭐 K를 K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론 I로 끝나긴 하지만 하여튼 그 소리가 들어간 게 그거 갖고 따질 게 아니고 뭐예요? 고모예요? 이모예요? 했더니만 이모한테 한 두 명 이모가 확실히 톰인데 톰이라고도 아 톰이 예, 예. 예. 그래서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모예요? 고모예요? 둘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든 부모든 대충 그 정도 촌수면 그냥 안티. 안티 그럼 돼요. 그 또 대충 그 정도 촌수면 여기다 뭐예요? 언클 이제 언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말이 그 언클 밥이라고 하죠. 언클 밥. 밥. 밥이 스펠링 어떻게 돼요? 밥이잖아요. 밥. 밥. 이름이 어때요? 그러니까 흔하죠. 많이 들어봤죠. 밥. 그렇죠? 이제 누가 뭐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누구야? 같이 온 중년 남자가 누구야? 그럴 때 그래서 언클 밥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뭐라고요? 그 더 이상 알려 그러지 마. 언클 밥. 그럼 언클 밥. 그리고 넘어가요. 문제인지 아시죠? 네. 네. 뭐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이 사람 누구야? 여기 저기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만 어떻게 관계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 he's my he's uncle Bob. uncle Bob이라 그러면 그냥 그 뭐 삼촌. 네, 실제로 삼촌 관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uncle Bob이라 그러면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uncle Bob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 uncle이고 Bob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럴 때 부모를 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와요. 아, 예, 언클 밥 시작해서 진짜 언클 밥을 진짜 진짜 언클 밥이지. 리얼리 언클 아, 뭐 알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주로 그래서 아니 그 왜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유명한 상호도 있잖아요. 못할 때가 있겠지. 말하지 못할 때. 그냥 띡. 띡이 무슨 뜻이 있어요? 남자의 거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름이 여기 상호 딕 스미스라고 있잖아요. 딕 스미스. 네. 그 사람 이름이 딕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거시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 어떤 애들아? 이름이? 저 학교 있을 때 얘네는 퍼스트 네임하고 퍼스트 네임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이죠.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은 처음이니까 퍼스트 네임이고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은 귀여우니까 라스트 네임이고 중간에 있으면 미들 네임 그런 게 있는데 뭘로 구분해요? 라스네임을 구분하죠. 폴스네임은 비슷한 이름이 많잖아요. 뭐 샘도 있고, 뭐 밥도 있고, 뭐 존도 있고. 존이 그치. 뭐 그냥 수십 명이거든요. 학교에 보면 여자애들 뭐 세미, 뭐 그다음에 에밀리 그런 애들 뭐 수십 명이거든요. 그 뒤에 걸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뒤에 성. 성이 굉장히 자유롭고 성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신고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나 이름 바꾸고 싶어. 맞아요. 이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바꾸면 돼요. 예, 뭐 그 한국식으로 따지면 LI 족보 없는 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바꿔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독특한 이름들이 성에 나와요. 우리 꼬맹이 친구는 성이 카인리스예요. 카인리스. 애가 되게 착해. 내가 착하다고 했지만 성도 이거래. 예, 켈린 카인리스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이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어떤 애가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예, 이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얼추 기억하는데 크랩은 뭐예요? 크랩. 예. 그럼 크라브. 크라브. 크랩은 농장. 크라브는 이제 우리 그 먹는 거. 바닷게. 예. 크랩은요? 이거. 그럼 클랩이고 아주 뭐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어휘가 늘어간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어휘가 늘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클랩은 쓰레기, 형편없는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아 진짜? He's, yeah, he's crap. 네. 크랩이라고 하면 쓰레기인데 이게 성이 이렇게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발음이 크랩으로 나요. 그래서 크랩. 그래서 그걸 지들끼리 놀리는 거야. 네, 이제 성이 크랩이라고. 네. 이름은 데이비전이었고, 네, 근데 이름 그래서 되게 웃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갖고 언클 밥은 아마 한 거고요, 일단요. 보겠습니다. 3번이 2번. 아, 2번 답이 뭐예요, 그나저나? When이나 why 되겠죠. Why.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why를 쓰면 돼요. While you are in, 거기 있는 동안에 when 있을 때 whenever도 돼요. 그때 어떨 때요? 시드니를 자주 가는 사람 네. 있을 때마다 도 되고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네가 거기에 있다면 이프도 됩니다. 시드니 있다면 그 전화로 안 될 거고 이제 뭐 편지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편지를 써서 네가 만약 시드니 있게 됐다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편지 4번이요. 난가? 3번이요. 야 읽으세요 그냥 다음. I got invite
invitation from my... It's around 10 km from the city center. 10 km 읽으실 때는 10 km 즈냐 스냐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10 km 좀 이따 일단 하고요. 아까 invitation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마이크로부터. 근데 답은요? 쉬운데? 호즈. 그의 집은 약 10 km from the city center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저기 뭐냐? 어떤 경우에는 뒤에 스르 발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즈르 발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10 km. 예. 원래는 스예요, S니까. 예. S인데 가끔씩 이제 그 모음이 강할 때는 예, 킬로미터. 예를 들면 하우스즈 그래요? 하우스즈라고 그래요? 하우스즈. 하우스즈예요? 집들을 할 때. 그죠. 하우스즈. 하우스즈예요. 하우스즈. 그렇죠? 하우스 자체가 뭐예요? 이게 무선음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원래대로 S 자체가 소리가 비슷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에그스예요? 에그즈예요? 에그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 발음이잖아요. 스. 예. 그렇죠? 예. 거기다 S를 붙여요. 그럼 뭐예요? 하우스스가 되는 하우스스. 예. 이게 스, 스.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고 예. 에그는요? 에그. 그. 이거는 스. 무선음인 거예요. 예. 스. 스. 손대 보세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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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요? 안 울려요? 스. 안 울리죠? 그 울려요? 울리죠? 울리면 이게 스가 울려서 즈로 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절로 이렇게 돼요. 예. 네, 편하게 하면 예,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시간은 없고 에그즈, 그러니까 엑스, 엑스, 엑즈 그러니까 편하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 공식을 나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S로 해도 S로 하거나 뭐요? Z로 하거나 제일 만만한 건 중간 발음을 하세요. 애매하게 그러시면 돼요. 아 진짜 된다니까요. 스마트 네, 하우스스 이거는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저는 에그즈 에그즈로 하는 필요 없어요. 에그스는 아니고 에그즈 예, 그렇게 하면 대충 얼어보면 돼요. 살짝 어차피 뒤에 소리 죽여주니까 그렇죠. 엑스로 발음을 엑스 엑스 엑스를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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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죠. 엑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알아들어요. 네, 그냥 살짝 줄여주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10km라고 약자라고 되어 있지만 km즈 킬로그램 잡았잖아요. 킬로그램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 분이요. 4번 I've got a frog. I need a lot. Do you have medicine for them? 예, 자꾸 for로 간다. For them. For them. 네. I've got a sore throat. Sore throat 뭐예요? 목 아픈 목이 아픈 거. 이게 목청. 목이 아프고요. 그 다음 답은요? So? And. 그냥 and. 그 다음에 재채기를 많이 해요. 약이 좀 있냐? 대문요? 그 앞에 두 증상이죠? 그러니까 복수를 받았죠? 댐 됐고요. 전치사요? The information center is located the shopping center. 그 정보 거기 안내소는 뭐라고요? 위치되어 있습니다. 쇼핑센터 위층에 그러면은 아래는요? Below 나옵니다. 뒤에는 behind 옆에는 next side나 next to 안에는 in 안쪽에 그럼 뭐 inside인데요. outside 되고요. 근처는 near 맞은편에 opposite 됩니다. 이제 아마 요게 이렇게 제가 자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거 장소에 그거를 나누는 건 아마 요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2번이요. 다음 대여섯 번 했을 때 다 기억하시겠죠? 2번이요. I have been suffering indigestion since I had a pork dinner yesterday. 내가요, have, en, 밑줄 보시고요. have, en.
have하고 en 그 다음에 be하고 ing가 나오죠? 그러면은 뭐뭐 해왔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로요? indigestion은 뭐예요? 소화불량이죠? 그러니까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별표 치시고요. 뭐라고요? 신스 오른쪽에는 시제는 그 과거 그렇죠. 신스 오른쪽에는 과거. 뭐 먹었어요? 돼지고기 그렇죠. 삼겹살 좀 드셨나? 돼지고기 드신 다음에 저녁으로 그러면 피고지요. 그렇죠. 됐습니다. 3번이요. 여기서 소화 불량할 때 for 쓰면 안 돼. 신스만 돼요. 예? 어디요? 앞에 좀 from 저기 suffering 뭐뭐로부터 고생하다라고 해서 from이요. From. 아 from. 예. suffering 때문에. 다음 분이요. 3번. 어 저요? It's a critical condition. I guess that the operation is the only option. 예, 그가요 있어요. 다음은 쉽죠. 인이죠, 인. 그렇죠.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I guess that 조동사 숙제죠. I guess that he's gone already. 이미 간 것 같은데. 예, 추측이라는 얘기고. I guess that he's Korean. 그런데고요. Operation 수술이 뭐라고요? 유일한 옵션이자 선택이다라 개념입니다. 그 밑에 네모 칸 한번 볼게요. Someone is in 무슨 condition은 뉴스 같은데 보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Stable은 뭘까요? 안정적인 거. Critical은 말로 심각한 거고. Satisfactory 좋은 만족. 만족스러운 컨디션인데 그래서 건강 상태 말할 때 써요. 물론 the house is good in good condition이라 그러면 집이 상태가 좋다라고 쓰입니다. someone이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건강 상태지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요 last week 아빠가요 뭐야 had a heart attack. attack은 급작스럽게 오는 질병을 다 attack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됐는데 admit은 예 들어가다 그런 뜻이 같이 들 예, 입원이 됐는데 그가 어떤 상태에 지금요? 심각한 상태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뉴스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뉴스 같은 데서라고 그러면은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아, 뉴스 같은 데서 뭐 내가 뭐 그런 표현을 어떻게 알아? 뉴스 표현 뭐라 그랬죠?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표현들이 뉴스에 나와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쫙 뿌리는 거기 때문에 대단하게 어려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흔한 표현이란 얘기고요. 다음 분이 4번이요. 나구나. Anyone 80 cannot purchase alcohol Australia law. 네, 그래서 답이 칸이 세 개나 비었어요. 누구든지 18세 이하 언더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술을 호주 인로 아니면 인 오스트레일리아 법적으로 바이 바이 로 길게 하지 마세요. 로 짧게 로 하면은 낮은 게 돼요. 그래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5번이요. Flying Australia Tokyo or Osaka is cheaper. Flying 저희 도쿄가 아니고 토쿄예요. 토쿄. 토쿄. 오사카 is cheaper. Flying 날아가는 것. 호주로 그러면요. To Australia. 오사카나 어디를요? 토쿄를 거쳐서 그러면 via 또는 via 가는 것이 더 싸다. 뭐보다 than이죠. Than. Flying directly. 그렇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본 거쳐서 오는 비행기 타고 오면 싸거든요. 네. 그 타보셨어요? 네, 제가 나리타 타서. 네, 그 뭐 그렇게 오면 싸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와요. 뭐 저도 옛날에 타고 왔고요. 근데 또 웃기는 건 일본 애들은 서울 거쳐서 오면 싸대요. 그래서 서로 뺏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와서 이렇게 타고 왔네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우리야 아니 왜냐면 내려가야 되니까 더 싸. 아니 이제 그 한국 서울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본 서울에서 도쿄나 서울에서 오사카 가는 비행기가 자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길어요. 사실 평도 작고 자주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니네는 왜 대한항공 타고 오길래 왜 대한항공 타고 오냐? 네, 나는 이제 뭐 요즘은 걔네들 똑같은 이유랍니다. 그건 그렇고요. 반대도 돼요. 아까 호주를 거쳐서 도쿄나 오사카로 날아가는 것도 됩니다. 뭐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via Australia 그다음에 to 도쿄 오사카 됩니다. 네, 6번이요. Do you have a vacant room? Vacant. Vacant room. How many people? I'm my wife and three children. 예, 그렇죠. 그 전치사니까 이상하네. I'm my wife. 내가 맞으니까 이상해, 그렇죠? 예, 내가 내 와이프로. 예. 빈 방 있느냐? 그랬더니만 되거든요. 아니, we have four. Four, 맞아요. For how many people? 그러면 몇 사람을 위한 건데, 그렇죠? 그랬더니만 I'm with. 예, 아내 한 명과. 그렇죠. 아이 셋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습하시고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우와.